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에디터를 일단 여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코드랑 이제 우리가 실습하는 게좀 섞이는 건좀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습을 할 때는 여기 new 폴더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저는 practice, 뭐 실습이라는 뜻이죠. 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하시는데 똑같이 하는 게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실습을 여러 번 하시면 더 좋죠. 뭐 저게 한 10번까지 올라가면 아주 훌륭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ndex.php라는 파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Hello World라는 코드를 작성한 후에 자, 여기로 접속을 해야겠죠? 우리는 현재 practice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있는 것이 index.php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practice1에 index.php로 접속했을 때 Hello World가 뜬다면, 예, 많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했었던 그 최종 코드, index.php죠. 저거를 이제 우리가 희끔희끔 컨닝하면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index.php 파일을 열 건데 저는 split right를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자, 요걸 보면서 합시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일단 처음에 할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을 해야 돼요.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죠, 선택. 막 한글이랑 영어랑 막 섞여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된 데이터베이스에 소속되어 있는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뭐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첫 번째 단계는 커넥션, 두 번째는 DB 선택, 세 번째가 이제 셀렉트, 인서트, 델리트,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코드는 이거네요. 요거, 요만큼이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코드인데요. 여기에 require라고 되어 있는 것은 PHP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 require라는 이 함수의 안쪽에 있는 저 입력값에 해당되는 PHP 코드를 include한다, 포함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config에 여기 config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config.php라는 이 파일이 마치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포함돼서 실행되게 하는 명령이 저거였죠. 자, 그럼 config.php 파일을 한번 열어봤어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필요한 정보, 즉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호스트 정보, 또 데이터베이스의 그 사용자의 비밀번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정보들이 config.php란 파일에 담겨 있었네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그냥 가져옵시다. 카피해서 include 같은 거막 하고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습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처음부터 모든 걸다 타이핑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예. 중요한 것은 타이핑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다 써도 쉽지 않은 것이 무언가를 이해한다라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실습 때문에 몸과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최대한 큼직큼직한 단위로 카피앤페이스트들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 그 중에서 특히 손에 익지 않는 것들은 직접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손에 익지 않는 거일수록 그냥 카피앤페이스트를 해버리셔서 전체적인 조립 방법, 예, 각각의 부품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결합하는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각각의 부품들에 대한 신경은 나중에 차차로 쓰시면 됩니다. 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lib/mysql.php라고 하는 걸 또 include 하네요. include는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자, lib 밑에 있는 db.php 열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얘도 가져와요, 그냥. 카피해서 큼직큼직하게 가져왔습니다. 다시 index.php.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 한 줄을 그대로 역시 카피해서 가져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이 코드의 내용을 한번 음미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db init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얘기는 뭔가요? db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 함수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요거네요. 그쵸? 거기에 첫 번째 입력값으로 $config에 $config는 이 변수를 가리키는군요. 거기에 대괄호 그리고 호스트라고 되어 있으면 누구를 가리키나요? 로컬호스트라는 이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db init의 첫 번째 이 부분에 누가 오냐? 바로 이 로컬호스트의 값이 오기 때문에 이 로컬호스트는 요 db init이라는 함수의 호스트라는 변수가 되고 이 호스트라는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 여기 있는 요 값이 되기 때문에 얘는 누구예요? mysql_connect라는 저 뭐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내장되어 있는 PHP의 함수의 입력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값은 localhost가 된다. 그러면 여기 DB 유저니까 여기에 DB 유저의 값인 요 값이 와서 오고 여기에는 여기 있는 이 값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mysql_selectdb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dbName에 있는 openTutorials란 이 값이 여기 있는 dbName 값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코드의 내용이죠. 자, 너무너무 복잡하죠? 이 복잡한, 지금 이렇게 코드가 복잡한 이유는 이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면 페이지 하나짜리 만들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아주 많은 페이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복잡해지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로 바꾸면 저는 이걸 풀어버릴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니까 자, 여기 있는 호스트라는 부분에는 localhost 넣어버리면 되고 여기 있는 db 유저에는 root 넣어버리면 되고 여기에는 111111 그죠? 그리고 여기 db name은 openTutorials2가 돼야겠죠. 위에 건 싹 지워버린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코드는 뭔가요? mysqli_query 저거는 뭐죠? 이 mysql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조회,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이 함수죠. 그래서 이걸 일단은 카피해서 가져옵시다.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MySQLi query라고 하는 이 함수에 우리가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고 하면 topic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가져온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런 그 SQL 문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저거 짧아 보이지만 저도 SQL 못 외워서 맨날 습관적으로 copy and paste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닙니다. 다들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숙달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php myadmin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조회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은 뭐였어요? 토픽 테이블의 내용을 조회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토픽 테이블을 선택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토픽 테이블 안에 있는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SQL 문을 이 php myadmin이 우리한테 알려줘요. 예.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요걸 그대로 카피하셔서 일로 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렇게 이상하게 생긴 따옴표는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php myadmin에는 php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php 코드를 주거든요. 그럼 요걸 카피하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SQL이라는 변수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즉,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실행을 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지 일단 먼저 체크해보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데이터를 우리가 미리 한번 몇 가지를 넣어봅시다. 자, 이때도 사용하기 좋은 게 바로 php myadmin이죠. 자, 여기에서 topic을 선택하고 그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 topic 테이블에다가 topic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id 값은 생략하시면 돼요. 타이틀 값은 뭘로 할까요? 자바스크립트 about 자바스크립트. 자, 제가 영어로 쓰는 이유는 한글이 좀 예민하거든요. 한글이 깨질 가능성이 커서 영어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한글로 막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바스크립트 is 땡땡땡 author는 1번이라고 일단 합시다. 그리고 created는 여기 컬린더가 있잖아요. 그죠? 완전 좋죠. 컬린더를 선택하고 시간도 이렇게 GUI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몇 개 더 나오거든요. 여러 줄을 추가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타이틀은 두 번째는 variables 변수란 뜻입니다.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땡땡땡 author는 1, created. 자, 이렇게 하고 실행.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나오죠? 이게 이제 SQL 문이에요. 방금 제가 그 GUI에서 그 직접 입력해갖고 실행을 했잖아요. 그 실행할 때 어떤 SQL 문이 실행됐는지를 보여줘요.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실행이 됐으니까 잘 됐는지를 확인할 때는 여기 보시면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topic 테이블 내에 들어있는 행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방금 우리가 추가한 정보들이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잘 들어간 것을 우리가 php myAdmin에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php에서 저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중에서 누가 php에서 여기 있는 이 topic 전체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코드가 누구였나요? 바로 글 목록. 우리 예제에서는 자,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 쪽에 해당되는 요것들이 전체 토픽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코드였죠. 자, 저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내부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는 저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여기 있는 PHP 코드만 일단 쭉 카피해서 그냥 일단 그대로 가져오세요. 예, 내부적인 디테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결합 방법이 중요하다 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일단 실행을 시켜보죠. 자, 실행시켜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뜨네요. 예, 우리가 입력했던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행을 우리가 입력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두 개의 행을 가져왔다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코드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 화면을 지금 좌우로 분할해놨는데 상하로 분할을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plit down 얘를 일로 옮기고 얘는 지우고 이렇게 그래야 옆으로 좀 길어야 보기가 편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요 코드가 방금 보셨던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를 만든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만 분해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여기 있는 MySQL iQuery라고 하는 저것은 여기 있는 SQL문을 PHP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PHP에게 돌려주죠? 그 결과를. 그럼 그 결과는 PHP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데이터베이스는 PHP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PHP에게 돌려준 모든 행에 대한 정보는 그것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PHP가 사용할 수 있도록 PHP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이 밑에 있는 MySQL patch associ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result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함수의 return 값을 주게 되면 우리는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라고 하는 저 SQL문이 실행된 결과를 associ 이거는 사실 associative array란 뜻인데 이 배열의 형태로 패치는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가져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가져온 결과를 저는 row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거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쵸? 요거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할게요. 주석 처리하면 실행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row라고 하는 저 함수의 내용을 화면에 한번 쭉 뿌려볼게요. 그때 사용하는 특수한 뭐죠? 저 뭐라고 하죠? 함수. 예, 내장 함수가 print _r이고 자, 이렇게 $row를 print underbar r의 입력값으로 준 후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뜹니다. 자, 이 결과를 자세히 보면 얘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시는 것처럼 about JavaScript, description 결과적으로 한
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예요. 얘를 실행한 결과가 얘인데 얘는 한 행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조회한 것은 토픽의 모든 행이죠. 모든 행은 현재 두 행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행만 가져왔다 라는 거죠. 일부만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MySQL patch-assoc라는 이 함수를 한 번 더 실행시키면 된다 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F4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한 행이 더 호출되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MySQLi patch-assoc가 실행될 때마다 행을 하나씩 돌려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호출해 볼까요? 지금 DB에는 행이 두 개인데 제가 지금 세 번째 호출하죠? 그럼 이 row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는 바덤프라고 하는 함수를 씁시다. 사실 다른 데도 바덤프를 써도 되는 거였는데 자, 바덤프를 하면 데이터의 형식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null이 나옵니다. null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MySQL patch-assoc라는 함수의 또 다른 특징.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을 때 return 값은 null이 된다. 그리고 이 null이라고 하는 것은 PHP에서 false, 즉 거짓이라는 뜻과 등가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while문에 이 반복 조건이 들어가는 이 괄호 안에다가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 코드가 while문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MySQL patch-assoc의 return 값이 null이 될 때까지. 왜냐? null은 false와 등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가져온 행만큼을 반복시킬 수 있는 코드를 얻게 된 거죠. 아, 설명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echo row라고 하는 것에다가 title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하나만 더 줄바꿈을 해야지 조금 구분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행만큼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내용 있죠? 요거는 일단은 무시 삭제하고요.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잘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를 일단 체크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코드니까 이렇게 일단은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샘플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했고 그 샘플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잘 되는 것까지 확인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영상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를 또 진행할게요.